가상 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개발해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수백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 계좌를 이용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면 환전 앱을 개발해 70억 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및 도박 혐의로 환전 앱 업체 대표 A씨와 가맹 홀덤펍 업주 등 62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달 동안 8천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57억 원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 참가자들은 가맹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했는데 A씨의 업체에서 개발한 환전 앱을 통해 참가비를 내고 게임 상금을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칩이나 상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불법 도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도박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악용해 결제 대행사를 통해 만든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환전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 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에서 104곳의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A씨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전체 환전 금액의 4%인 약 2억 3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A씨 등은 경기 부천에 3,000제곱미터 규모의 홀덤 경기장을 설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대회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회는 참가자 1,500명 규모로 총 상금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